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31회 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총회장 김성복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며 구원의 핵심은 해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구원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위기가 닥친 것을 알려서 잠든 사회를 깨우는 그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장 고신 장로회연합회 회장 김재현 장로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복음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극복과 다음 세대 신앙 개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고신장학회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